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전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가을바람을 타고 전어들이 슬슬 등장하고 있는데, 전어는 고기에 가시가 많지만 육질이 부드러워 씹어먹기가 좋으며 기름기가 많아 맛이 좋은데요. 옛날에는 상인들이 소금에 절여 서울로 가져와 파는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좋아해 사는 사람들이 값을 생각하지 않고 사서 먹었기 때문에 전어, 돈전자를 써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가을 전어는 돈을 아끼지 않고서 사먹지만 여름에 잡히는 전어는 개나 돼지도 먹지 않았을 정도로 계절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생선으로는 전어가 최고죠. 한방에서는 소변 기능을 돕고 위를 보호하며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난 후 온몸이 잘 붓고 팔다리가 무거우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50대 이후에 장노년층에게 좋은 약이 된다고 하네요. 골다공증 예방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전어 요리가 다양화되어 전어회, 전어튀김, 전어소금구이, 전어무침, 전어회덮밥, 전어찜 등이 있어요. 전어는 100g당 약 200kcal를 가지고 있으며 영양성분으로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군, 엽산, 인, 지질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전어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전어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은 체내 흡수가 쉬운 인산 칼슘이죠. 둘째, 성인병에 좋다. DNA, EPA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을 맑게 해주어 성인병에 좋아요. 이외에 혈관질환 예방, 두뇌 발달, 위장기능 강화, 소변기능에도 도움이 좋다네요. 제철 전어 맛있게 먹고 건강한 한 해 마무리 어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